도레미파솔라 자냐 냠냠냠 상큼한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크림 맛있는 라자냐 냠냠냠 먹는 건 홈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크림 라자냐 먼저 와, 이거 꿀키님 레시피로 했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와, 대박. 라자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치즈. 이번엔 토마토 속 안에는 닭가슴살이랑 양파, 양송이버섯, 리코타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토마토 소스, 이거는 크림 파스타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다 되게 기성품을 사용해서 만든 요리거든요. 닭가슴살은 통조림, 리코타 치즈 시중에 있는 거, 이거 토마토 소스, 크림 파스타 소스 다 시중에 파는 소스로 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
줄어가나 이게? 크기. 어, 될 것 같아. 근데 진짜 맛있다는 말밖에는 할 게 없네. 와, 5분만 있으면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. 꿀키님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저는 진짜 대만족입니다. 대만족. 간단하게 맛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토마토 소스의 면에 딱 한 입 베어 물면 그 닭가슴살인데 그 통조림 닭가슴살이라 좀 더 약간 씹히는 맛이 있는 뻑뻑한 느낌이 좀 덜한 그런 닭가슴살이 씹히면서 양송이와 양파도 같이 씹혀요. 그 맛들이 함께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위에 치즈 고소함 그리고 안에 크림 소스를 넣은 거는 한 입 먹으면 이 토마토 소스의 새콤달콤함과 그 크림 파스타의 그 약간 고소한 맛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안에서 쫙 흘러나오면서 느껴지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